네, 오늘은요 아주 수상한 남편 얘기입니다. 어이구, 이분은요 예.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분인데 예. 보름달만 떴다면 집에 들어오신대요. 네. 평소에는 연락도 안 되다가 보름날만 되면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어허. 도대체 이분이 이 수상한 건 왜 그런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떠나가 보실까요? 네. 네. 네, 수상하네요. 예, 그 네. 사이에 뭘 하시는 걸까요? 오, 한 달에 한번 뜨는 보름달. 보름달이 뜰 때면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가들가는 소리입니다. 오늘이 보름달이에요. 그님이 오실 거예요. 어떻게 그님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보름달에 온다 이거지. 어? 그녀의 말대로 보름달을 등지고 수상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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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끌고 온대요? 갈갈었어. 음력 보름이 되면 나타난 수상한 남성과 그를 기다리는 여성분. 어휴, 오늘도 상대. 그리고 어린아이도 들어갈 만한 의문의 상자. 그 정체는 과연? 아줌마 표정이. 잠깐만요. 아니, 이건 갈치 아닙니까? 이분은 누구세요? 저희 남편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렇다면은 음력 보름에만 들어오는 남편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네. 이곳은 전라북도 익산의 한 식당인데요. 독특한 메뉴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데 손님들이 신기함에 카메라부터 들이대기 바쁜 그 메뉴는 바로 갈치입니다. 바로 잡아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으면 강조하는데 맛볼 수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갈치회. 금세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갈치회를 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귀한 만큼 갈치회는 특별한 식감을 자랑한답니다. 맛있다. 너무 부드럽고요. 참 맛이, 그 부드러운 맛이 끝까지 간다는 그 맛이. 그냥 입에 녹죠 뭐. 그 말밖에는 뭐 할 말도 없죠. 이곳에는 회뿐만이 아닙니다. 신선한 상태의 갈치로만 만들 수 있다는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가 있다는데요. 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려주는 갈치 물회 역시 이 집의 별미입니다. 아, 좋네요. 이곳의 특별한 메뉴 중 또 하나, 바로 이 갈치 맑은 탕인데요. 칼칼한 국물과 보들보들한 갈치 속살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륙에서 신선한 갈치를 먹을 수 있죠? 보름에만 볼 수 있는 남편 덕이에요. 엥? 그러니까. 냉장 보관 어렵고 쉽게 상해버리는 갈치회를 어떻게 내륙한 가운데서 맛볼 수가 있는 건지. 보름달이 뜨는 날마다 나타나는 남편의 흔적을 뒤집어 보기로 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예. 남편을 따라서 나선 전라남도 여수의 국동항. 오후 2시가 되자마자 배들이 출항을 시작하는데요.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한참을 달리다 보면은 남해안의 보석이라 불리는 백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에 점점 뿌려지는 크고 작은 작은 섬 장관입니다. 네. 예, 여수에서 배를 타고 약 3시간 반 114km를 달린 지점이 이 배의 목적지입니다. 붉은 해가 다도해의 섬 사이로 가라앉기 시작할 때면은 낚싯대를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낚시를 잡아요. 드디어 어둠이 내리고 고기를 모으는 불빛을 환히 켜면은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데요. 밤에. 남편분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네, 그런데 잠시 밤바다 구경을 하시는 것 같더니만 금세 낚아올린 것은 봅시다. 은빛 찬란한 귀한 손님 갈치입니다. 갓 잡아올린 갈치 자태 정말 눈이 부실 지경이죠. 8월이 제철인 갈치를 낚으러 낚시꾼들이 모였으니 또 나왔다. 은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갈치. 널씬한 몸매를 보니 마치 은빛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아름다운 여인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찬사를 받아서 중간 심해 사는 거대 갈치까지 제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8월의 바다는 물반 갈치반. 자, 일단은 1타 2피. 그래요? 한 번에 두 마리 나오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오이
갈치가 이렇게 은빛 찬란한 자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